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돼야만이 그런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. 그거 이제 건축법이 문제가 없고 인허가상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짚어보시고 본인이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지.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커피숍 허가 안 나와요. 음식점 허가 안 나와요. 그러면 집주인한테 저 커피숍 하려는데 허가 안 나오니까 계약금 돌려주세요 하면은 안 돌려주겠죠. 그걸 먼저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줍니다. 전화해서요. 그 담당 부서 통화해서 나 여기에 몇 번지 몇 층에 뭘 하려고 하는데 제한이 있느냐 가능하냐 아니면 물어보시면은 다 답변해 줍니다.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방테크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것만은 기억해라 조언을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죠. 예. 아 저금리 시대에 그 수익을 안정된 수익을 내려고 이제 그 뭐 그 CEO나 아니면 전전대 아니면 방테크 하신 분들이 아 임대 수요 계산 없이 또한 무조건 높은 수익만 가지고 달려드는기보다 대중교통 그 다음에 공실 리스크를 충분히 계산해서 내가 큰 돈 번다는 개념보다 조금 지금보다는 좀 수입은 적더라도 안정된 부수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실패 확률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월세 시대가 되면서 새롭게 생긴 풍속도거든요.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좀 꼬박꼬박 받고 싶은 욕구가 커졌고 그다음에 1인 가구 시대에 집에 대한 어떤 좀 소비를 줄이고 싶어 하는 1인들이 의식 변화가 생기면서 이 수요가 딱 맞아 가지고 생긴 게 바로 방테크입니다. 그런데 사실은 같은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가족을 넘어서 만나는 인연들이어서 돈을 많이 받고 월세를 많이 높이고 수익률을 따지는 그런 생각보다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렇게 박종복 전문가님처럼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으셔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해보고 싶다. 나 오늘 이 방송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방법도 중요하고요. 인터넷 요즘에 쳐보시면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공부하신 후에 하셔야 됩니다. 쉽게 얻어지는 거는 없어요. 그렇죠. 은행에서 얻는 이자보다 많게는 5배, 6배 나올 수 있는 수익이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발품도 많이 파시고요. 공부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우리 뭐 사회 구조가 그동안에 좀 이렇게 대가족 이런 구조에서 집도 좀 크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점점점 이제 1인 가구 형태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큰 흐름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 하에서 그 이런 쉐어하우스나 부분 임대 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관심 가져보는 것은 괜찮은 재택 것 같습니다. 방테크 비법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좀 뭐 소송을 좀 부탁하고 의뢰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까? 주로 이제 소송까지 오는 경우는 그 대부분 다 사기에 휘말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게 KBS